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오늘은 경기도 양주시 장흥맹 울레린 송추계곡을 가보겠습니다. 송추계곡은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발원해서 쭉 내려오는 계곡의 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송추계곡 처음 들어가면 이렇게 고속도로 위에 아래로 개울이 하나 나옵니다. 또 나오는 개울이 바로 송추계곡이 되겠습니다. 맨 하부입니다. 출발해서 맨 하부는 이것이 개울인지 계곡인지 그냥 북한산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시골로지 어느 도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주 그냥 자그만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들어가면은 첫 번째 왼쪽에 제1주차장이라고 뜨기 엄청 큽니다. 근데 제가 갔을 때는 여기는 차량이 진입이 안 됐어. 그래서 제2주차장으로 가라 이렇게 표시가 있어. 다시 차를 끌고 제2주차장으로 갑니다. 이렇게 제2주차장에 들어갑니다. 공짜냐 아닙니다. 그 장은 보내주지 않고 선불로 5천원 주시 주차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주차를 하고 본격적으로 송추계곡 탐험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탐험에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좋은 정원이 나옵니다. 이거 그냥 볼 게 아니냐. 헛새 부리는 것이 아니야. 그냥 헛새의 정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냥 헛새 부리는 거 아닙니다. 여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좋아. 엄청나게 좋습니다. 야, 이거 계곡 보러 왔는데 이거 옆길로 샜어. 옆으로 샜어. 그냥 카페, 레스토랑, 허세의 정원을 갖다 쭉 보겠습니다. 아, 구경거리니까 어차피 계곡도 구경하고 정원도 구경하면서 한 잔의 커피를 마시는 거죠. 좋네 좋네. 아, 근데 같이 마실 사람이 없어. 혼자니까 그냥 구경만 하고 나가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시작이 괜찮아. 시작이 괜찮아. 계곡보다는 일단 정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게 어디냐고? 송추계곡. 아, 송추계곡에서 이제 출발을 못하고 있어요. 아, 주변에 볼결들이 이렇게 많아. 원래 송추계곡은 소나무와 카레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저 아래로 계곡이 보입니다. 여기 주차장 입구에 있는 건너는 다리입니다. 거기서 뱀뱀 돌고 있어요. 이 헛새의 정원도 보고 계시고요. 이 계곡은 도봉산 줄기인 오봉산 기석에서 쭉 마련해가지고 내려오는데 한 3, 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계곡을 탐험하는 겁니다. 지금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바른 지점에서 지금 한 100m에서 200m 정도 올라온 겁니다. 왼쪽으로 걸어서 올라가니까 이렇게 카페들이 나옵니다. 여기 피카소 카페 뭐 그리고 펜션도 나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카페도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보는 거는 어차피 계곡이 중요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계곡 쭉 보겠습니다. 아, 물 좋습니다. 장바구니 뒤인데 물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만 이 정도로는 좀 약하죠. 물이 적은 편입니다. 계곡이 적어서 그런지 물이 좀 적습니다. 그런데 보겠습니다. 내려가서 시원한지 안 시원한지 정말 북한산, 소봉산 중지 오봉산 중지에서 내려온 물이 만지지 않습니다. 아,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맑아요. 가장 하고 있는 물과도 이렇게 물이 시원하고 막습니다. 누군가가 잘 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 시원합니다. 시원해. 참고로 여기 송추계곡은 계곡에 들어갈 수 입수가 가능한 계곡은 한 800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이미 한 200m 올라왔으니까 600m만 들어가면 더 이상 계곡 출입이 통제가 됩니다. 차량은 한 600m 정도밖에 못 올라갑니다. 왼쪽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오른쪽에 방금 전에 공영주차장에 5,000원 주고 차량을 파킹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가다 보니까 빠르게 좀 회전을 시켰습니다. 또 계곡 하나 나옵니다. 이렇게 돌담을 쌓아서 물을 갖다가 담가 놨습니다. 이렇게 거기 계곡에서 물놀이 하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계곡의 오른편에는 수없이 많은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카페가 있습니다.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사실 오른쪽에 있는 저 수많은 카페, 레스토랑, 그리고 식당들은 어디서 왔느냐? 사실은 송초계곡을 쭉 따라가지고 쭉 올라갑니다. 옛날에는 몇 킬로를 쭉 있던 그 가게들이 전부 다 철거가 돼가지고 이 지금은 송초계곡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완전히 철거했어요. 계곡 출입이 통제되는 시점부터 나중에 송추계곡까지 쭉 해서 송추폭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상점 하나 없고 식당 하나 없고 카페 하나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가지 않으면 쫄쫄 굶어야 됩니다. 물도 하나 마실 데가 없어요. 아 지금 오봉펜션이라고 펜션에 들어왔습니다. 아 쭉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계곡 있고 펜션 있고 식당 있고 카페 있고 레스토랑 있고 이것이 기본적인. 일단은 계곡 있고 펜션을 한번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니까 오른쪽에 이렇게 식당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이용하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숙소가 있네요. 바로 앞에 보이는 것이 숙소입니다. 숙소. 어, 다마시기탄 이런 이야기죠. 뭐 1층, 2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왼쪽에 저쪽에 보이는 곳이 바로 공놀이하는 곳 족구장입니다. 뭐 더운데 저기까지 그런데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여튼 서비스 차원에서 이 집에서 준비를 해놨나 봅니다. 야 오른쪽으로 보면은 여기 바비큐 장소가 있습니다. 나무 밑에 벤치도 마련이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송추계곡에 펜션도 한번 보고 다시 계곡을 쭉 찾아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또 이렇게 피카소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도 일단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곡이 중요합니다. 계곡 어디 가지는 계곡. 계곡 왔다는 계곡을 하행해야 됩니다. 계곡. 자 시작해서 한 200m에서 300m 정도 올라온 지점입니다. 아 계곡을 들어가려면 어디로 내려가야 되나? 내려가는 계곡 계단을 봐야 됩니다. 아 여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내려가 보겠습니다. 안 그 주춤하다가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아 물을 먹고 시원합니다. 이렇게 장막비가 내린 이후에도 이렇게 수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크기에 대규모의 계곡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서울 근교에 있다. 그리고 물이 아주 맑고 깨끗하다.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계곡 시작해서 한 3,400m, 400m 정도 왔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른쪽으로는 수많은 카페, 식당, 레스토랑이 있고 왼쪽에도 식당들이 있고 그렇지만 계곡을 따라 쭉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는 놀만한 계곡이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물도 거의 잘잘잘잘잘잘잘 나 여기 너무 작아요. 물이 너무 작아요. 놀만한 계곡 아니고 쭉 올라가겠습니다. 출출하신 분들 왼쪽에 식당 이용하셔서 한 걸음 쭉 하시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아 계곡이라기보다는 이거 개울입니다. 개울 물놀이 하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아 그런데 여기부터 차량도 통제가 됩니다. 일반 차들이 식당을 이용하던 차들이 여기서부터는 통제가 됩니다. 여기가 시작 지점에서 한 600m 정도 되는 지점입니다. 근데 걸어서는 올라가니까 전혀 통제받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걸어서 올라가는 것도 계곡에 한 200m 더 올라가면 그게 800m 정도 지점되면은 계곡 입수가 완전히 통제가 됩니다. 근데 계곡은 그러니까
하루에서 시작해가지고 800m까지만 계곡 입수가 가능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계곡도 들어갈 수 없고 눈으로만 봐야 됩니다. 아 이거 참 하여간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법이 그러니 저도 따라야죠. 쭉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왼쪽에 자연생태 복원 사업이 쭉 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계곡을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계곡. 아 저쪽에는 좀 아 중간에 한번 무너졌었나 봅니다. 사람들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이 상부로 거의 6,700m 정도 이제 올라오는 지점입니다. 아 앞으로 한 1,200m만 더 올라가면은 계곡 입수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이 곳곳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 했는데 들어가도 되느냐 그거는 본인의 판단입니다. 어쨌거나 들어가면 안 된다면 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쭉 해서 올라갑니다. 계곡은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이렇게 북한산 등산하는 트레킹 코스입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오늘 송추계곡, 송추계곡에 입수가 가능한 마지막 지점입니다. 여러분은 계곡 무엇을 보셨습니까? 아, 조금 초라해 보입니다. 솔직히 작습니다. 좁고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놀만한 곳이 있습니다. 제가 등산을 하면서 송추계곡을 트레킹을 하면서 쭉 올라갔다가 건 3km 정도 갔다가 다시 돌아 내려오면서 계곡을 다시 확인하니까 엄청난 인파의 사람들이 이 계곡에서 그늘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과 같이 물놀이 하고 있는 이 장면을 제가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 텀이 거의 한 2시간 정도 지나니까 이렇게 속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계곡을 꽉 메웠습니다. 꽉 메웠죠. 그냥 빈틈없어 빈틈없어. 그늘이 조금 생겼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앉아있고 아 물이 좀 거였다 그러면 전부 다 이 사람들이 물놀이를 하고 물장구를 치고 즐기면서 피서를 하고 계시는 모습을 지금 생생하게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 엄청나요. 여기는 사실 서울에 아주 가깝다. 그렇다 보니까 당일 치기로 와 계곡에서 물놀이하고 시원한 그늘에서 놀면서 수박 한 덩어리 딱 가지고 와서 물에 담가놨다가 상추에 있다가 깨먹으면 이거 만큼 정말 좋은 게 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 이분들이 해주시는 겁니다. 엄청난 인파 보세요. 제 다 씻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 어린이들 보세요. 얼마나 좋아합니까? 아,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깊지 않아야 됩니다. 저 어린이들이 놀려고 하면 계곡이 얕아야 돼요. 얕아야 돼요. 물은 아주 깨끗합니다. 여러분은 입수가, 계곡 입수가 여기까지가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일단 저도 내려가서 계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은 엄청나게 시원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냥 들어가고 싶지만은 앞으로 2km 이상을 트레킹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입수를 해서 물이 절대 흐르면서 들어갈 수가 없죠. 아, 송추 계곡에 무엇을 부르고 이렇게 올라왔느냐? 바로 폭포입니다. 폭포가 큰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세간의 폭포와 그리고 마지막에 볼 수 있는 송추 폭포. 오늘 사실 그거 보려고 이렇게 온 겁니다. 계곡에 물은 아주 좋습니다. 여기서 물놀이를 하시고 시간을 보내셔도 이 당일치기도 아주 좋다. 안쓴 맛입니다. 맛 제대로 됐네. 딱이다. 이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 시원해요. 시원해. 일단은 물도 시원하지만 계곡이 너무 시원해. 이 더운 여름날 아 이렇게 시원할 수가 있네. 아 그 맛 올라갈 수가 없어. 그냥 여기서 신선도로입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걸어서 올라서 트레킹을 하면서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폭포가 나오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갔냐? 송추 계곡의 마지막 지점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송추 폭포를 확인을 하고 거기로 등반을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저희 오늘 일정이 끝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트레킹을 합니다. 산행을 합니다. 자행을 합니다. 올라갑니다. 두벅두벅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아 이렇게 갈대밭이 나옵니다. 갈대밭이 나오는데 바로 오른편에 최간의 폭포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그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옛날에 수없이 많은 식당들이 있던 곳입니다. 그거 다 철거되고 이렇게 깨끗하게 자연숲으로 만들어놨고 바로 최간의 숲, 최간의 집, 최간의 숲을 그리고 최간의 폭포가 바로 눈앞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간의 폭포입니다. 이름이 그렇게 붙여져 있죠. 아마 옛날에 우리 최간의 집, 최간의 마을, 최간의 동네 뭐 이렇게 불렸었나 봐요. 폭포 이름은 최간의 폭포. 하여튼 폭포예요. 아, 첫 번째 나오는 폭포입니다. 여기는 하부, 예, 송추 계곡. 저 출발해가지고 한 1km 정도 올라왔을 때 이렇게 첫 번째 폭포가 나옵니다. 아, 이제 다리로 위에서 한번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아, 자, 트레킹 계속됩니다.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다리가 이제 나옵니다. 계곡을 건너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계곡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곡 바닥이 완전히 암반입니다, 암반. 저기 굉장히 미끄럽죠? 그런데 들어가서 잠깐 미끄러지면은 그냥 턱에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곡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이미 최근의 폭포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계곡은 들어가실 수가 없도록 통제를 해놨습니다. 여기가 송추 계곡의 특징입니다. 송추 계곡에 허용된 들어갈 수 있는 계곡은 어림잡아서 한 20%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는 입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 빨리 잠으십시오. 아, 물은 아주 좋습니다. 깨끗합니다. 그런데 엄청난 수량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안방위로 흐르는 그런 물은 너무나 깨끗합니다. 트레킹을 계속하겠습니다. 올라갑니다. 계곡을 따라서 산길을 따라서 쭉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아, 또 다리가 하나 나옵니다. 여기에 송환사라는 사찰이 나오네. 그런데 출입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사찰 들어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올라가겠습니다. 예, 계곡은 이렇게 좁고 그리고 바닥은 안반으로 암석으로 바위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쭉 올라갑니다. 구경을 하면서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야, 그런데 문제는 야, 여기네요. 뭔가가 있는 듯 합니다. 휴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오두막도 하나 있고요. 원두막이라고 하나요? 그 옆에 오른쪽에 아, 삼겹살이 식사도 하시고 계신데 살짝 쬐습니다. 아, 계곡이 좋네요. 그런데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들어갔다 그건 뭐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요.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들어갈 수 있으면 없고 그냥 눈여기만 해라. 아, 계곡이 너무 그래요. 계곡에 20%만 들어갈 수 있다. 그 사실은 문제입니다. 혹은 따로 해서 뭐 계곡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막아놨어요. 이 송추 계곡의 전체 길이가 한 4km 정도 된다고 하죠. 그런데 오늘 탐험하는 송추 계곡 전체는 한 3km 이 상태가 탐험을 쭉 가는데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계곡에 입추 가능한 계곡의 길이는 800m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안 된대요. 그냥 보러만 보기만 보래요. 보기만 보라고 했으니까 보기만 보겠습니다만은 생태 작업도 복원 작업도 좋지만은 너무 많이 막아놨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거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작업 북한산 국립공원 관리 사무실에서 제 의견을 들어줄 일은 난무하겠죠. 남백년대에는 아직도 아니겠죠. 지금 살고 계시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말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대국을 쭉 한번 보겠습니다. 전부 다 암석입니다. 물은 철저절절 아주 작게 내려갑니다. 아, 어차피 들어가지도 못하는 게고 그냥 쭉 올라가겠습니다. 보시기만 보시겠습니다. 아, 조금 부정적으로 보이네요. 이런 쪽에서는 너무 많이 막아놨습니다. 전부 다 안 된답니다. 올라가다가 터질 계곡에 손이라도 한번 잠글 수 있는데 여기는 저런 거 하나도 흐름이 안 돼요. 800m 이후부터는 하나도 흐름이 안 돼. 전부 다 막아놨어. 다 막아놨어.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예 입산 통제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다 막아놨습니다. 들어간 산을 등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곳곳에 다 막아놨습니다. 아, 그냥 그것만 하겠습니다. 아,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입니다. 뭐 이렇게 관리는 하는 거는 좋습니다. 너무 막아놨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니까 암자가 또 있네요. 여기도 패스하겠습니다.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계곡은 이미 좁아져가지고 계곡이 1~2m밖에 안 됩니다. 계곡이라기보다는 그냥 개울입니다. 아, 더 이상 들어갈 수도 없고 볼 계곡도 없습니다. 그냥 쭉 올라가겠습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홍수폭포가 나오는 데까지는 올라가겠습니다. 계곡이 나오든 개울이 나오든 들어갈 수 있든 없든 쭉 올라가겠습니다. 관리하는 사람들은 관리하는 거고 트레킹하는 사람은 트레킹하는 거고 그리고 아예 하부에서 노시는 분은 노시는 거고 저는 송추폭포까지 쭉 올라가는 겁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서 올라가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괜찮은 계곡이 있습니다. 물이 아주 많네요. 그리고 안반으로 위험한 위에 뭔가 건물을 떠나서 아, 용서네요, 용서. 깊이가 있습니다. 들어가 볼 수는 없습니다만 물이 시끄럽습니다. 아, 깊이가 있네요.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이게. 네, 그리고 들어가지 않고 그냥 올라가. 올라가면서 쭉 봅니다. 오른쪽에 계곡이 있네요. 아, 계곡에 물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 계곡에 물의 양입니다. 아, 건너가는 다리가 또 나오네. 이렇게 쭉 찾아가는 건 어디 찾아가려고 이렇게 찾아가느냐. 바로 송추폭폭 보려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계곡의 물은 죽어요. 아, 이거 참. 비 왔는데도 이렇게 죽었습니다. 여기는 소봉산 줄기인 오봉산계 줄기에서 쭉 내려오는 계곡들의 물입니다. 아, 폭포 보려고 이렇게 산행을 계속합니다. 사실 완만한 트레킹이라고 하지만 거의 등반입니다. 등반. 왼쪽에 계곡에 물이 흐르는 것을 보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송초계곡 혹은 탑승이라고 합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안 들어갑니다. 그냥 봅니다. 땀 뒤질뒤질 나는데 손도 씻지 못하고 그냥 올라갑니다. 너무 이상합니다. 여기 올라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사실 이렇게 트레킹을 쭉 한다는 거죠. 산행을 하다가 가끔 계곡에 얼굴도 한번 씻고 그렇습니다만 여기는 그런 것이 전혀 허용이 안 되네요. 여기 송추계곡 이 사실 북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흐르는 데에 이 비가 저렇게 많이 끼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은 다음도 좋은데 너무 많이 막아놨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거나 제 개인적인 생각, 계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도 조금 흐르고요. 사실 여기 거의 산행입니다. 산행. 트레킹도 아니고 산행입니다. 물놀이 왔는데 계곡 보러 왔는데 완전히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송추폭포까지는 해발 한 300m 이상 올라가야 됩니다. 사실 완만한 코스라고 하지만은 산행입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저 올라가는 길은
질척질척 한 곳도 있으니 아 오른쪽에 계곡이 있습니다만은 보시는 것처럼 물이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여기 이렇게 되면 폭포가 없으면 사실 올라가지 않습니다. 저도 해 올라가겠습니까? 이런 계곡보다 이런 계곡을 펴려고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큰 폭포가 있습니다. 엄청난 폭포. 송추 계곡의 최고의 폭포. 송추 폭포가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한번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다가 이렇게 바위 이게 세 개가 하나가 조그마한 바위가 사이에 끼었는데 이거 언젠가는 떨어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언젠가가 언젠가 저도 몰라요. 언젠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입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엄지입니다. 시원합니다. 산행을 하면서 그렇게 많이 덥다고 느끼지는 않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름에 산행하는 것은 몸에서 땀을 나게 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그 땀을 식힐 곳이 없습니다. 모든 계곡은 다 막아놨습니다. 그 나머지는 본인이 알아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돌바닥을 지나서 계속해서 위로 위로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산행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등반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냥 트레킹 코스는 아닙니다. 아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엄청난 크기의 바위들이 있습니다. 이 바위에 기생하는 나무, 이끼, 풀 모습을 보는 것은 아주 신선하고 좋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자연입니다. 인간은 자연을 훼손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리고 자연 또한 인간과 함께 공유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 가꾸어서 천년이고 만년이고 우천에게 물려주는 것도 아주 좋지만 더 이상의 통제를 많이 하는 것도 현대인에게는 많이 납니다. 그것이 적절한 선이 어디까지인가? 그거는 연구하시는 분들, 관리하시는 분들이 더 잘 생각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위를 보면서 계속해서 송축폭포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조금 올라가니까 사실은 조금 지칩니다. 1시간 이상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름날 산행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준비하지 않고 올라오다가는 나중에 짜증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아 드디어 트레킹 산행을 한지 1시간이 훨씬 지나고 해발 300m를 이상 올라왔는데 뭔가 어디선가 큰 소리가 들립니다. 아 바로 보입니다. 저거 제가 저것을 보기 위해서 건 3km를 산행을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앞에 보이는 저것이 바로 송추 계곡의 하이라이트 송추 폭포입니다. 저것을 보러 저는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장시간을 올라왔습니다. 계곡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계곡을 계속해서 보기만 하다가 마지막에 송추 폭포를 확인합니다. 아 엄청나네요. 아 10m 정도는 안 될 거야. 2단 3단 정도 폭포가 됩니다. 저 폭포가 위에서 한번 감아서 내려오고 왼쪽에서 다시 한번 감고 밑으로 떨어지는 쪽이 또 2단입니다. 거의 3단 4단이네요. 아 이 폭포를 보기 위해서 저는 송추 계곡을 찾았습니다. 아, 왔다와 함께 송추계곡 왕복 6km의 이 장시간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